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7장 29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자, 모세 결국 미디안 땅으로 들어오는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애굽 백성과 자기 백성과 싸움에서 애굽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 친족 유대인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들통 난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세의 위치는 아주 좁아지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위치로서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는 람셋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그 애굽 왕의 아들이었던 투트모스 2세, 3세 계속 거쳐오면서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공주 아들로서 위치가 좋았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급함을 당하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 보면은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내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는 그 공주의 자리를 차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걸 믿음으로 히브리 기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가 도주했다. 왜? 정치적으로 위급하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너희 백성들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열조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들려주셨고 또 때마다 리더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천사와 만났던 모세도 역시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신이 아니고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고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 있지만 그 내면 속에 감겨져 있는 내용의 의도는
열조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면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과 절차와 그리고 모세가 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들에게 자라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열조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는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냥 듣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절차를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고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내 상황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와 명찰과 총명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속 좁은 사람이 안 돼. 이런 거 우리가 잘못 뭐 이런 걸 잘 믿음으로 분별 못하면 속 좁은 사람이 돼서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열조를 이끌어냈습니까? 그 백성을 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본다는 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있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여러분 또 중요한 거야.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특 하는 말이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마음대로 막 이거 하면 더 안 돼. 하나님께 맡긴 것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절차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왜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에이, 쟤는 나한테 다 맡기고 내가 해줄 말고 쟤는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도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다 아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그렇게 이루어 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잖아. 그죠?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사람도 내 일을 감당해주는 임플로어가 있으면 잘해주면 고맙잖아. 그리고 뭔가 더 주고 싶잖아. 그런 거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듣고 다 했어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의 이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영광이고 그의 이름이 생명이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이 목자고 그 이름이 보호하심이고 그리고 듣고 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관심이다. 내 백성들의 내가 관심을 끊지 않은 거야.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 손길이 그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조금만 그치는 것 같으면은 또 막 안달을 해서 하나님 왜 놓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안 돌봐주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내 감 영적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에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요즘에 우리를 형통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 그런 거 보면 왜 그럴까?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등한시했구나. 그죠? 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한시했구나. 아 내가 육신의 생활로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그 또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는 거야. 기도함으로 또 때로는 금식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이런 가까이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져서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거야. 세상에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고 두려움의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하지.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럼 모세를 이렇게 자세하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35절에 나와. 아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모세를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5절. 그들의 말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아까 우리 그 싸울 때 그랬죠.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리자로 삼았어? 네가 뭔데?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말리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또 이 말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고관들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과 똑같아.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어. 누가 너를 우리의 메시아로 삼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똑같아.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였다. 불렀죠. 그러니까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천대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러서 세웠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죠. 죽음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면적으로 임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다 너희가 버린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했던 예수 너희가 법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죽인 예수 너희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마치 너희가 우리의 열조가 버렸던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 모든 과정 절차 순간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우받았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핫바지 헛다리로 대우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고 아 이게 또 필요 없을 때는 아 좀 잠깐 뒤로 좀 계세요. 좀 나중에 당신은 나중에 좀 개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항상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혹시 뭔가 갭이 되면 여러분 차단하겠구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속이 좁아서 예민한 게 아니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께 물으면서 가야 되고 또 그것을 내 성격대로 이렇게 차분차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걸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내 귀에 걸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 이런 말을 왜 할까? 이런 말을 왜 할까? 이런 말은 하지 말지. 왜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막 해. 그냥 아무도 앞뒤를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나는 모르지만 아니 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던 그 모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든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모습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는 가정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